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땡기문 터치. 야, 이거 오늘 소개해 드릴 번호가 옵티머스 199입니다. 아, 옵티머스 199. 멀티. 자, 오늘 그럼 199 한번 멋지게 한번 가보시죠. 자. 네. 아, 언박싱을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 밴드도 있죠, 얘는. 이거 필요할 때는 이거, 이거 이렇게 매는 거죠? 좀 짧긴 한데. 아, 배를 좀 집어넣으면 좀 얼추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가까이 한번 찍어봐 주시고. 이거 찍고 마는 것이 아주 뭐 귀티가 좀 나죠? 이게. 요게 이제 미니 펌프고. 요게 이제 이렇게 코펠을 잡아서, 아, 여기다 올리는 건 아니고. 자, 199는 일단 자기기화식인데, 바람막이도, 광을 누가 냈지, 이거? 응? 광? 잘 모르겠습니다. 아, 몰라요? 아, 이거, 캡도 광이 좀 나죠? 어때요? 잘 나요? 제가 냈습니다. 아, 이거 화이팅! 이게 이제 바람막이가 이렇게 이제 예술처럼 이렇게 깎여 있는 게 199만의 이제 특징이고요. 이게 이제 사일런스 캡이 돌기에 이제 고정이 돼 있고, 네, 안에 이제 내 캡이 있고, 이렇게 하면 안 빠지죠. 이거 이제 자기기화식이다 보니까 압이 좀 약할 때 미니 펌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하면 세팅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불 한번 냉겨봐야죠. 여기다 넣고. 네, 넣어야지. 네. 여기다가 여기 이제 고리가 있는데, 뭐, 거짓, 있으나 마나급인데, 야, 이렇게 번호가 이제 됐고, 또 이제 좀 이따 한번 해보면 돼요. 요게 이제 이렇게 해서 커피도 한 잔 어떻게 드셔볼지? 커피는 조금 이따 하고, 커피는 아, 이거 좀 뭐지? 얘도 광이 좀 나죠? 비상용인 거죠? 아무래도 뭐 그렇겠죠. 요 여기 이제 알코올 대롱이 하나 들어 있는데, 얘는 알코올 사용할 때 캡을 빼고 여기 이제 이렇게 꽂아 주시면 알코올을 사용할 수가 있고, 빼고 오늘은 석유로. 아, 자, 요건 기름을 한번 넣고 예쁜 불 한번 보죠. 탱크 이거 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이게? 200cc 정도. 200? 199가 혹시 190cc? 아, 199? 네. 오! 어, 예, 예. 아니, 그럼 99는 99cc네. 아, 99는 123은 123cc고 8알은 8cc네 그럼. 야, 8cc. 그럼 이제 알코올을 넣고 알코올을 넣고 예열 한번 들어가고. 예, 땡기면 도치죠? 네. 땡기면 다 그냥 켜진다는 거죠. 땡기면 켜서, 아, 불 한번 보시고. 아, 우리 박 여사님, 그 저 칼불 좀 한번 갖다 주세요. 칼불, 칼불. 이 199 어떻게 뭐 한 도전 갖고 계시죠? 하나도 없습니다. 에이, 이거 아. 집에 이거 뭐 이거 하나씩 다 갖고 있는 건데. 아, 이거 뭐 여기 뭐 전방에 한
20, 30점 정도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찾아봐야 되겠네. 아. 갈 때 하나씩 선물로 주시는 걸로. 선물로? 농담이다. 구매해서 가는 걸로. 아유, 얼마 하나 갈까요, 이거? 가격이 좀 나가겠죠? 199는 뭐 가격이 19만 9천 원이 아닐까 싶기는 한데. 전부 다 199에 맞추시는군요. 아, 요거는 요 구멍을 통해서. 그래서 아. 바람막이 하고. 거진 뭐 예술이네요. 예열도 거진 뭐 예술이고. 근데 이거 아, 다시 닦아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이것도 슬라이딩 버너라고 하나요? 아, 이런 거를 이제 도시락 버너라고 하죠. 도시락처럼 가지고. 도시락 버너에 아마 시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불 안 봤죠? 네. 실물은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래도 뻔하게 좀 뭐 난다긴다 하시는 분이 이거 뭐 처음이라니까 이거 좀 당황스럽지는 못하고 긴 수준입니다. 알코올이가 상당히 오래 타네요. 예. 아, 예. 광내는 게 또 불 먹으니까 또 은근 또 멜랑꼴리는데 이게. 예. 이런 거 좋아하시는군요. 멜랑꼴리한 거. 아, 이거 불빛이 아주 은은하니 불이 아마 좀 환상적으로 좀 나와 주겠죠, 뭐. 예. 미리 업을 살짝만 한번 해볼까요? 아, 들어가요? 네? 네,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자, 199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자, 당기면 좋지. 아유, 불이 아주 그냥 시퍼런 것이 아주 그냥 사람 잡네요, 이게. 이게 연료통이 작으니까. 야, 이거 뭐? 펌프가 작아도. 어우, 찌꾸마. 작은 놈들이 확실해져, 뭐든지. 큰 놈하고 네? 작은 놈이 있으면, 작은 놈이 좀 확실해져. 아, 이거 뭐. 이거 불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 그나마 이거 유튜브로 이거 남겨놓으니까, 망정이. 아, 이거 청소하는 거고. 야, 근데 이거 칼퇴으로 또 어떻게 바꿔보나? 뜨거워가지고 전람. 칼캡은 다음에 꺼내. 네, 알겠습니다. 꺼내보고. 여, 펌핑을 살짝 한번 더 해볼까요? 어, 이게 힘드네. 이 정도면 뭐 라면 한두 개 정도는 끓이겠지요? 그럼요. 이거 뭐, 어우 뭐 이발이가 얼겋게 달아오르는데. 자, 오늘은 옵티머스 199. 어, 써있죠? 199라고? 뭐예요? 아. 199를 그 우리 트리안보스님하고 한번 멋지게 불을 땡겨봤습니다. 자, 오늘 트리안보스님 감사합니다. 자, 블루썬이었습니다.